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6월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으로 건설업과 농산물 유통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물류 거점인 제주항 구두 앞거리로 화물 운수 종사자들이 나섰습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전국적으로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출정식을 갖고 동참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화물 노동자는 더 이상 주인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제주지역 노조원 30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벌어져 건설업을 비롯한 도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장 도내 시멘트 운송이 중단됐으며 농산물과 삼다수 유통 그리고 택배 물량을 처리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실에서 우리 제주도의 물류 상황을 전부 이제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가용 그 화물차에 대해서 유상운송 허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